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연일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퍼부을 수 있어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체감기온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뜨겁겠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 창원이 35도, 거제 34도, 밀양과 창녕은 3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33도, 양산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소나기가 계속되겠고 밤낮 없는 찐통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천공항에는 엷은 안개가 껴있지만 항공편 이용에는 불편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